번째 이슈입니다. 코트 위에 황태자입니다. 소시죠? 코트 위에 황태자였던 우리 우지원 씨 소식인데요. 돌싱파파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우지원 씨는 워낙에 원앙부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그래? 우지원 씨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육하원칙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서 그렇죠. 뭐를 또 강조하실 겁니까? 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요. 바로 우지원 씨 이 돌아온 날짜가 언제이냐 언제에 관한 그런 소식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원 씨가 돌싱파파가 된 게 바로 5년 전이라고 합니다. 5년 전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지원 씨는 지금으로부터 이 5년 전인 2019년입니다.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17년이라는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지원 씨가 어떻게 왜 5년 전에 이 이혼의 이 도장을 찍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네, 뭐 이처럼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부모로의 역할은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뒤늦은 고백으로 이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한 우지원 씨. 이미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요. 이 우지원 씨 SNS 보면 첫째 딸하고 제주도 여행 갔던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또 둘째 딸 예술중학교 입학 소식을 알리면서 좋아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난달에는 전현무 씨랑 첫째 딸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 딸을 보고 예쁘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글을 올리자 그거 하나하나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딸 바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뒤늦은 이혼 소식으로 뜻밖의 근황을 전한 우지원 씨. 근데 전 농구 선수인데 배우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이 농구계에 일단 한 획을 구운 우지원 씨. 이 우지원 씨 농구 선수로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빠 부대의 아이콘이었기도 했는데 은퇴 후에요. 해설위원 활동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부터 농구 선수 우지원이 아닌 선수 시절부터 키워왔었던 꿈인 이 배우 우지원의 시작을 알리면서 연극 무대에 또 올라가기도 했었죠. 코트위의 황태자 우지원 씨가 이제는 배우 우지원이다. 좀 새롭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은퇴하고 아니면 요즘에 갑자기 생긴 이런 꿈이 아니라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선수 시절부터의 마음속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연기 지도도 진지하게 받았고 2023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연기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신다. 하지만 연기가 나한테 정말 맞는지 내가 원하는지 이거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봐도 항상 내 마음의 답은 제 마음의 답은 연기를 원한다. 이거였다. 이렇게 연기에 대한 열정을 밝혔는데요. 지금 뭐 이미 여고동창생 라비앙 로즈 뮤지컬 무대를 이어가면서 배우로서의 진지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은요.